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환기의 세계 보기로 만나 뵙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희가 보내드리는 그 영상의 사전 해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찾아뵙습니다. 오늘 곧 제가 안내해드리는 이 프로그램, 이 영상의 제목은 전문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가 함께하는 로이 킴 가설 검증의 워크스테이션 공개, 이런 것입니다. 이 제목을 좀 해설을 미리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사실 로이 킴이라는 분이 저희에게 연락을 취해온 것은 거의 이제 두 달에 가깝습니다. 로이 킴 씨가 처음에 저희 VON에 연락을 취해왔을 때는 이번에 4월 15일에 있었던 총선 그 중앙선관위 발표 통계 자료에 이상성이 상당히 보인다라는 것이고 이 이상성 속에서 어떤 종류의 패턴, 수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패턴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패턴은 상당히 간단하게 표현된다. 이런 내용을 전달을 해왔습니다. 사실 어떤 그 선거의 결과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혀 생각이 다르고 다 뭐 지문과 홍채가 다른 각각의 개인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일정한 패턴이 나온다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1대 총선이 아닌 20대 총선이나 뭐 다른 총선 결과는 사실 이와 같은 상황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21대 총선에서 보이는 이 독특한 패턴이 사실은 일정한 선거 조작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갖게 되었고 이 의혹에 상당히 그런 개연성을 부여하는 것이 저희 맹주성 이사장님의 그 프로그램의 가능성, 프로그램이 있었을 가능성, 또 그것을 구체화한 이 로이 킴 가설, 이 두 가지라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가 이 부분을 그렇게 힘주어서 크게 말하지 않고 있었는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로이 킴 가설은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나서도 크게 반응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코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로이 킴 방정식 또는 이 가설이 기름을 붓게 된 것은 그 민경욱 의원님께서 그 검찰의 조사를 받기 전에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팔로우 더 파티라는 그 해커의 이스터 에그가 나타난다. 이 통계 속에 나타난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나서 이 로이 킴 가설이 조금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고 해도 대부분이 괴담이다, 조작이다, 엉터리다, 끼어 맞춘 것이다. 주로 이런 의견이었고 90% 이상이 부정적인 내용이었고 아, 이 얘기는 정말 획기적이다, 들을 만하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선거 부정의 그런 양상들, 부분적인 양상들을 모두 깨어서 설명해주는 놀라운 가설이다. 이런 의견은 아주 소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VON을 대표해서 생각하게 된 것은 만약 팔로우 더 파티라는 그런 그 해커의 지문이 정말 발견되는 것이 맞다면은 그 자체로 너무나 문명사적이고 세계사적이고 충격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결코 간단하게 검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로이 킴 가설의 검증은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셨지만 일일이 성실하게 잘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 그 점은 양해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로이 킴 가설이 만약 입증이 된다면 그 결과가 너무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로이 킴 가설이라는 것, 그 선거 결과, 중앙선관위 통계에 상당히 조작적인 그런 패턴이 보인다라는 이 가설이 입증되는 방식은 무엇인가? 저희가 보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전 선거인 명부와 그리고 그 이 투표를 재검표를 해서 대조를 하면서 일일이 그
실제 투표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보면서 검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로이킴 가설에서 말했던 그런 패턴이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할 길이 열립니다. 그렇지만 지금 아직까지 이것이 간단치가 않죠. 지금 대법원이 재검표 발표조차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마냥 기다릴 수 없습니다. 첫 번째는 그 손으로 재검표하는 것이 검증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프로그램 조작을 하는 프로그램이 들어 있다. 온라인으로 게리맨더링을 하는 프로그램이 들어 있다라는 이 로이킴 가설을 입증하는 방식은 그럼 그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그것을 재현을 해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프로그램이 사용되었다면 그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를 가설에 입각해서 새로 재구성을 해보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로이킴 가설을 국제학술지에 실릴 수 있는 수준의 논문으로 만들어서 국제사회에서 검증을 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알려드리는 것은 이두 번째 방식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아주 전문적인 거의 30년에 가까운 경력을 가진 프로그래머,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가 직접 연락을 취해왔고요. 이분이 연락을 취해온 것은 열흘쯤 됐는데 처음에는 이 로이킴 가설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좀 부정적인 입장에서 연락을 취해왔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직접 계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상당히 이제 그 내용을 이해하게 됐고, 그리고 로이킴 가설에 대해서 그좀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오늘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이분이 그냥 실명을 걸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얼굴을 내고 당당하게 말씀을 해 주시길 원하는데요. 최근에 있었던 그뭐 하태경 의원이 말하는 뭐 괴담이라든지 조작 이런 거라든지 또 MBC에서 말하는 것 들어보면은 기본적으로 메신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메신저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진실 규명에서 상당히 모험을 해야 되고 용기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그냥 실명을 밝히지 않는 걸로 해서 의견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소개를 들으시면 아시겠지만은 거의 뭐 30년 가까운 경력을 가진 아주 전문적인 프로그래머입니다. 이분은 다음번에는 실제로 그 프로그램을 가동을 시킬 수 있도록 구동을 시킬 수 있도록 그 직접 그 프로그램을 설계된 프로그램을 공개를 해 보시겠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분이 이해한 로이킴 가설에 대해서 저희에게 첫 번째 브리핑을 해 주셨습니다. 이 브리핑한 내용을 저희가 그러지 않고 거의 그대로 그 말하자면은 작업장을 워크스테이션을 공개를 해 드리기로 했거든요. 이 자리에는 영상 통화를 통해서 로이킴 씨가 함께 했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개연성을 제일 먼저 말씀해 주신 공학 박사 맹주성 MPK 이사장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저희 부유인 감독님은 문과 출신으로서 좀그 객관적으로 대중의 입장에서 또 질문을 할수 있는 자리에서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그이 검증 작업을 통해서 만약에 그이 선거에 사용된 프로그램을 재현을 할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이미 법정에서도 그 증거가 될수 있는 정도의 아주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첫 번째 수개표를 하는 것과 그리고 국제적인 학술지에 게재할 수 있는 수준의 논문을 만드는 작업은 따로 지금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사람이 각각 파트를 나눠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오늘 저희가 알려드리는 이 프로그램 재현 과정은 이 로이킴 그 가설의 검증으로서도 의미가 있지만은 선거 부정이 있었나라는 큰 질문에서도 중요한 대답을 제공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로이킴 가설이 사실이다, 확실하다 이렇게 검증이 된다면 그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우리의 많은 의혹들, 뭐 20개가 넘게 그 제기되었던 뭐 유령표라든지 아니면은 그 부천 신중동에 뭐 4.7초당 한명 투표라든지
그 외에 하는 무효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너무나 중요한 그런 검증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일이 많은 분들의 그 의구심이나 의심에 대해서 답은 못 해드리지만은 저희가 로이킴 가설이 아주 투명하게 검증되고 또 팔로우드 파티라는 충격적인 그 해커의 지문까지도 이해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함께 검증을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과정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개를 해드리기 전에 MBC PD 수첩에 이의를 제기를 합니다. 지금 그 재검표를 결정하는 그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이렇게 음모론이다, 이런 조작이다, 이런 결론을 내고 또 메신저를 공격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공격하는 이런 방식의 방송은 기본적으로 성실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 부정이라는 문제는 우리 사회 전체가 매우 진지하고 성실하고 엄밀하게 검증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 PD수첩은 광우병 문제, 정말 뭐 실제로 광우병으로 그 죽은 사람이 한국에 지금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의 가능성을 놓고 검증을 했거든요. 아마 그 이유 때문에 그 무죄가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사회가 단단해지고 투명해지는 것인데 선거 부정은 광우병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길이 선거를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이러한 사실을 잘 이해하시리라고 보고요. 지금부터는 저희가 로이킴 가설을 검증하고 또 그것을 프로그램으로 재현하는 검증 과정의 하나로서 오늘 대화를 생생하게 여러분께 공개를 합니다. 소리나 여러 가지 여건이 왜냐하면 저희가 녹화를 하려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공부를 위해서 녹화를 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에게 듣기에 좀 불편하실 수 있고요. 자료는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서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불편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참으시고 이 검증 과정에 집단적인 지성으로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제기해 주시는 건 언제든지 환영이고요. 대신 인신 공격과 명예 훼손은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저희 작업장으로 함께 가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로이킴 방정식이 어떻게 보면 참 쉬운데 어떻게 보면 어려워 보여서 저희가 오늘 좀 공부 세션을 만들었거든요. 맥주선 교수님 오늘 여기서 이제 공문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후사장님 모셨어요. 사실 이 분야에 완전 전문 분야인데 사실은 이제 실명으로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건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을 범죄적인 사람들로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그냥 후사장님을 부를게요.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89년에서부터 2015년까지 주로 이제 그 IT 정보 시스템 관련해서 쭉 거의 26년 동안 일을 했어요. 이제 회사에서 그런 일을 하면서 이런 이제 분석하고 설계하고 시스템을 개발하고 코딩하고 운영하고 이런 전반적인 과정을 한 25년 이상 하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만 딱 보면은 이 데이터가 어떤 성질의 데이터라는 게 그냥 눈에 보입니다. 사전 선거에 투표율하고 원투표의 투표율하고 아예 괴리돼서 이상하게 나온 걸 보고 아 이거는 무조건 잘못됐다라는 거를 이제 판단을 하고 계속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소프트웨어를 전시회 출품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전시회가 취소되면서 이제 이런 걸좀더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근데 보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프로그램부터 시작을 했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프로그램 종류도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시스템 자체에 대한 아니요, 저는 프로그램입니까? 아니고요. 아니면은 정보 시스템. 솔루션을 구하기 위한 어떤 데이터, 그러니까 현업에서 현업 업무를 분석하고 현업 업무를 이제 할수 있도록 이제 시스템을 구현해주고 운영하고 그런 업무를 했습니다. 데이터를 다루는 이제 업무를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얘기를 쭉 하다 보면 이제 가장 기준이 되는 거를 좀 설명을 아까 드리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이제 66대 33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당일 투표에 대해서. 이게 이제 그 당일 투표 총수를 이제 그 더불어 당이 그50% 미만
50% 미만으로 득표한 선거구 있지 않습니까? 네. 선거구에 당일에 총 득표한 수 여기 50%까지 가면 됩니다. 여기 50%까지 이제 득표한 데가 여기까지거든요. 여기까지를 총 더한 투표수 그리고 이제 50%보다 초과한 거에 이거를 득표한 총수를 더하면은 여기 전체 투표 이제 당일날 이제 전체 투표수가 1,700만 표인데 이 중에 이거 50%를 50% 밑으로 득표한 그 투표수는 이제 1,140만 표고요. 그다음에 이제 50%를 넘긴 득표율이 50%를 넘긴 게 이제 580만 표인데 요 비율이 66:33 이런 식으로 딱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저 수치는 예, 자연적으로 나올 수 없는 수치거든요. 그래서 오늘 얘기의 중심은 요걸 이해하고 좀 가야 될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하는 입장에서는 생각을 좀 해보면은 이제 프로그램 돌리라 그러면은 변수를 줄이는 게 가장 좋거든요. 상수화 시키는 게 좋아요. 상수화 시키면 다른 어떤 거를 할 때 이제 좀 더 빨리 시뮬레이션이라는 이제 단계를 거치게 될 때 시뮬레이션의 속도를 줄일 수가 있어요. 저런 식으로 이제 당일날 득표수를 6:3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2:1이죠 그러니까 2:1로 하게 되면은 다른 어떤 상수를 다른 어떤 이제 그 프로그램을 쉽게 할 수 있는데 저거의 영향이 이제 로이 킴이 얘기했던 최적화 상수 140. 처음에 마법의 상수라고 했죠. 그거는 쓰면 안 됩니다. 그 단어가 오해를 일으킨 거죠. 예, 오해를 일으키는 단어예요. 처음에 로이 킴이 쓴 단어가 아니래요. 아 그래요? 처음에 그 유튜버가 다른 분이 이렇게 설명을 듣다가 아 이거 신기하네 그러면서 예. 아 이거 마법의 상수인가 예. 이런 식으로 됐다는. 예, 마법 상수 아니에요. 그, 어떠세요, 로이 킴 씨? 처음에 마법의 상수란 말을 어떻게 쓰게 됐어요? 아 그게 그 수학쌤 선생님한테 그 보여줬을 때. 예, 그분이 이제 그걸 마법의 상수라고 표시를 해가지고 그걸 따라하게 된 겁니다. 근데 사장님 보시기에는 사람들이 그게 마법으로 보이는 게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라는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예.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프로그램을 돌릴 때는 그 이제 돌리는 효율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저런 식의 트릭을 쓰는 거거든요. 일종의 상수화 시켜가지고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상수가 모든 변수들에 영향을 미치도록 그렇게 해서 돌리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뭐 대학 교수는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설명하기 좀 어렵지만 이제 그런 기능들을 많이 써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그 상수의 이름을 최적화 상수 또는 튜닝 파라메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튜닝 파라메타. 아, 튜닝 파라메타. 예. 이게 그러면 기본적으로 산업공학 영역이네요. 아니요. 좀 많이 쓰는. 이건 뭐. 옵티마이제이션은 우리 뭐 공대에서는 무조건 다 하는 것이고 나도 있어요? 외국에 낸 그 저널을 최종적인 거는 예예. 최적화, 옵티마이즈 된 그 결론을 해서 냈지 그냥 막연한 그런 결론은 낸 일이 없어요. 그 우리 같은 경우는 사칙 연산이나 이런 거에 익숙한 사람 뭔가 딱딱 떨어져야 되잖아요. 예예. 근데 그거를 뭔가 특히 뭐 이 옵티마이즈 한다는 개념 같은 경우는 수학적인 개념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오해가 예예. 생기죠. 예. 이건 옵티마이즈는 완전히 그 수학이에요. 이것도 뭐 예. 근처에 가는 답도 있을 그러니까요. 수 있고 예. 이런 건데 예. 그 중에서 최적치는 예. 뭐냐? 예. 이걸 얘기하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이퀄이라는 이퀄에 해당되는 값이 없어요. 그러니까 없기 때문에 그거에 근처에 대한 계속 로이킴 이게 조작이라고 주장했던 예. 사람들 상당 기간은 예. 딱 안 떨어진다. 예, 최적화를 모르는. 그러니까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단어를 아는 사람들은 그런 식의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일단 여기 첫 번째 포인트는 이게 뭐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딱 떨어지는 그런 수의 세계가 아니라 근접해 간다거나 예. 이런 옵티마이제이션 그걸 제가 만든 예, 예. 이런 개념을 맞죠. 이해를 네. 하셔야지 네. 좀 접근할 수 있다. 이게 네. 첫 번째 포인트. 네. 예, 그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게 뭔지를 이제 엑셀 프로그램 보고 제가 좀, 예,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제 그 253개 선거구를 다 가지고 얘기를 하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요. 네네. 샘플로 10개 선거구를 가지고 이렇게 제가 샘플로 만들었습니다. 이해하기 좀 쉽게요. 그 샘플 할 때는 무작위로 뽑으신 거예요? 그냥 이쪽 데이터는 그냥 임으로 만든 겁니다. 예예. 예, 그냥 임으로 만든 데이터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선거 결과에 대한 데이터는? 그걸 넣을 수도 있는데 제가 초기에 그렇게 생각해서 만들었으면 그렇게 되는데 그냥 우선 임으로 만들면서 만들었기 설명용으로. 때문에 설명용으로? 예. 예, 예. 예, 필요하면 저 데이터를 그냥 실제 데이터
그러니까 253개 중에서 적절한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넣을 수도 있어요. 예, 예. 기본적으로 예, 예. 이 이론 적용 자체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이론이기 때문에 어디를 샘플로 뽑아가지고 해도 똑같은 설명이 나와요. 예, 예. 그래서 어떤 샘플을 했느냐 하는 거는 그건 크게 그 문제 삼아야 할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거 로직을 이제 로직을 이해하기 위해서 만든 예, 거라고 예, 생각하시면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또 이걸 가지고 또 예. 예,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예, 또 예, 예. 예, 예, 예. 필요하면은 예, 좀 샘플을 그냥 저기 205창에 중에서 적절히 추출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예. 이거는 그 설명용으로 예, 설명용으로 만든 거라고 보시면 이럴 땐 전공 용어를 써야 꼼짝도 못 하는데 예. 랜덤 샘플링 한다고 그래요. 랜덤하게 해도 똑같은 예, 그 설명이 예. 예, 예, 지금은 예. 그 선관위 데이터가 아닌 랜덤 샘플링으로 좀 예, 설명을 예, 해주실 거예요. 예, 예. 일단 데이터를 좀 먼저 보시면은요, 여기 이제 로이킴이 전에 이제 만들어놓은 로직에 의해 가지고 이제 나타난 이제 실제 현상으로 봐서는 지금 그 예를 들어서 그 A라는 당이 이제 조절하기 전에 이제 표현을 조절이라고 좀 하겠습니다. 조절하기 전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3대 7로 득표율 기준으로 이제 3대 7로 이제 지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게 되는 상황인데 이거를 이제 최소한 5대 5로 좀 바꿔보자는 얘기죠. 5대 5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요. 여기 이제 최초로는 이제 열세 지역이 7개고 우세 지역이 3개로 이제 출발을 합니다. 3개 출발하고 우석수 비율은 뭐 7대 3이고 그다음 이제 그 50% 기준으로 해서 이제 득표율의 합. 여기 이제 여기 있는 아까 이제 얘기했던 이제 50%를 기준으로 해서 그 50% 미만과 50% 이상의 득표율의 합을 구하면 이제 이렇게 이제 이와 같이 되고요. 당일 비중, 이제 당일에 해당되는 비중도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를 이제 5대5로, 일단 5대5로 잡는다고 했을 때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모자라는 쪽에서는 2석을 올려야 되고요. 그다음 이제 남는 쪽에서는 2석을 내려야 되고. 요거 이제 로이킴이 설명했던 그 로직들에 다 있는 상황을 그대로 다 집어넣은 겁니다. 이걸 게리맨더링이라고 했어요. 예예예.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로이킴이 얘기했던 그 저기 로직에 의해서 당일 비중의 차이 값이 8.5%가 나오고. 예상 의석수를 딱 50% 반반으로 우선하자고 목표를 세웠고요. 그다음 이제 당일 비석 의석수하고 이제 비율과의 차이가 20%에서 11.5%라는 이동값이 나왔고요. 이동값을 이제 위아래로 이제 50% 미만과 이상으로 분배할 때 그 미만 쪽에서는 이제 5.754%를 더해줘야 되고 여기 이제 50%를 초과하는 쪽에서는 이상에서는 5.75%를 빼줘야 되고. 이거를 이제 의석수가 아니라 투표수로 바꾸면은 47,000표를 주고받고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한 겁니다. 여기서 11.5% 예. 이동값, 예. 11.5%라는 것은 예. 둘로 나누면은 약 얼마입니까? 5.74. 5.75죠. 예, 그러니까 한쪽이 5.7%를 임의로 가져왔고 예. 한쪽은 빠졌기 때문에 합친 값이 이제 11.5%. 그 양쪽을 이제 합치면 그러니까, 11.5가 된 예, 거죠. 그러니까 로이킴이 설명한 로직에 의하면은 5대5라는 거를 맞추기 위해서는 예, 5대5를 맞추기 위해서는 5.75%를 주고받아야 된다. 이거. 그러니까. 예. 그래서 혹시나 예. 이제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이해할 것 같아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11.5%의 의미. 예. 이것은 전적으로 11.5%를 가져왔다가 아니고 예, 예. 5.75를 한 편에서 가져왔고 하나는 빠졌기 때문에 예, 합치면은 예, 예. 이제 11.5 예, 예. 주고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뭐다 이런 의미인 예, 것이죠. 예, 예. 예.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4,793표를 이제 주고받으면 되는데 제가 이제 소수점 이제 뒤에를 그대로 남겨놨거든요. 이렇게 남겨놓은 이유는 저희가 이번에 선거 결과에 보면은 그 뭐죠 -1이라는 수치가 나오잖아요. -1이라는 예, 예. 수치가 나오는 게 계산상으로는 지금 이런 비율에 의해서 계산할 때 항상 소수점이 0으로 안 떨어지거든요. 예. 0으로 안 떨어지기 때문에 0으로 안 떨어지는 게 최종적으로는 이제 운이 나쁘면은 1이 나중에 이제 썸을 했을 때 1이 남는 상황이 생겨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기 뭐야, 마이너스 1, 이제
마이너스 1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일단 그대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내가 그 강의했을 때 함수를 사용해서 소수점 반올림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투표 개수가 하나 더 나오고 뭐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그 강의를 이 부분이에요 바로. 근데 성관이는 그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그 데이터는 설명을 못하고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대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번 성관이 데이터가 보통 사람들이 선거를 해서 나온 자연수가 아니고요. 누군가가 여기 인공적으로 조작을 한 값, 그게 지금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걸 발견한 게 사실 로이킴 가설의 첫 번째였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에서 이렇게 랜덤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숫자가 아니고 반드시 인위적인 숫자다. 그럼 여기서 이제 좀 넘어가기 전에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이 데이터 속에서 좀 빨리 캐치가 되던가요? 저는 이제 이러한 유형의 업무를 회사 다닐 때 많이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워낙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마이너스 1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다 계산한 다음에 합산해 봐서 1이 남잖아요. 그러면 그 1을 가장 큰 수에다가 이렇게 해서 강제적으로 100을 맞춰줘요. 아, 근데 그걸 선관위에서 그럼 그거를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놓친 거죠. 아, 급하게 내면서 그러면은 사실은 이미 그것만 해도 엄청난 빼박 증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 마이너스 1이 난 지역구에 대해서 선관위가 해명을 한 데가 하나가 있어요. 저기 어디 하나가 있는데 거기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나머지 거에 대해서 설명을 못 했거든요. 그거는 저런 현상이라고 이제. 뭐한 군데 나왔다. 뭐 이러면은 글쎄 뭐 이렇게 갸우뚱하고 뭐 이해를 해줄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너무나 많은 지역.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서 이제 또 짚고 넘어갈 것은 결국은 이렇게 선관위 데이터를 갖고 와서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할 것에 대해서 대비를 안 한 거죠? 그 부분이 이제 광범이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첫째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그거 밝혀지면 어쩔 건데? 이런 배째, 자세. 시체말로 배째라. 배째라. 뭐 알고 했다. 이게 첫 번째 의심 가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설마 프로그램까지 그 IT 그 이제 그러니까 온라인 이 문제까지 들고 나오리라고 예측을 못 했다. 둘 중에 하나. 저는 기본적으로는 언론이 장악돼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 정도로 팔 줄은 몰랐겠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요. 통상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를 릴리즈를 해서 예를 들어 1.0 버전을 하잖아요. 그럼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1.0 버전을 안 사요. 왜냐하면 거기는 버그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시험적으로 운영을 해봐서 문제가 되는 거 실제로 이제 실제 시험적으로 적용을 해봐서 문제가 되는 걸 다 보완해서 1.1이라는 버전을 만들어냅니다. 아. 그래서 1.1까지 됐다 그러면 그때는 믿고 써도 돼요. 이제 거의 이제 문제가 해결된 걸. 그런데 이번 선거 프로그램은 실제적으로 테스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테스트할 수 없다 일단 만들어서 적용을 했는데 생각보다 문제점들이 너무너무너무 여러 군데에서 보인 거예요. 그게 이제 들통이 난 거죠. 버그를 못 잡았다는 거네요. 그렇죠. 고급스럽게 못 잡았다는 말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아, 예. 버그를 못 잡은 너무 조잡한 프로그램을 썼다. 이렇게. 그때 그러니까 그렇게 안 잡군요. 이 프로그램은. 그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봉담읍 같은 경우가 이게 실제적으로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투표하기 직전에 3월 달인가 게리맨더링 때문에 이게 예상하지 못한 거가 딱 발생한 거거든요. 네. 이거를 프로그램에 반영하지 못하니까 그쪽에서 버그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버그가 나서 이쪽에 있던 사전투표가 전혀 엉뚱한 대로 이렇게 가버린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걸 또 이상하게 굉장히 복잡하게 선관위에서 해명이라고 내놨어요. 전혀 그럴 수가 그런데 사람들이 되게 재밌는 게 그냥 선관위가 해명했다 그러면 그 해명 자체를 검증을 안 하거든요. 예,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봉담업 같은 경우에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상황이. 제가 이제 프로그램 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적용을 봐서 이거 오류가 났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버전에다 이거를 이제 반영을 해서 1.1 버전을 만들어서 그때 릴리즈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실제적으로 이런 선거 프로그램은 내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미처 그거가 파악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1.0 상태에서 버전을 내버렸고 검증이 된 1.1 버전을 못 냈다. 이번에 이렇게 했으니까 선관위 다음에는 다음 대선 때는 1.1 버전을 하겠네요. 아, 근데 제가 이제 또 이제 다행인 거는요. 이번에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사전 선거할 때
사전선거할 때 그 CCTV를 못 찍게 하면서 그 사전선거 인원이 얼마인지 파악하는 걸 어렵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다음번에는 사전선거 입구에 가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가서 CCTV를 찍으면 됩니다. 입구에서 찍으면 되죠. 네, 입구에서 예. 찍어서 이런 트릭을 못 쓰게 만들면 된다. 이거. 예. 그리고 예. 사전투표지가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하고 또 이제 사전투표 보관 장소에 가서 끝까지 또 이제 뭐 하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저희가 이번에 부정도 반드시 밝혀야 되죠. 이게 뭐 4,50석이라는 건 엄청난 예, 거니까요. 예. 이것도 밝혀야 되지만 적어도 지금 다음 선거는 어쨌든 이와 같은 방식으로는 조작하기 힘들게는 맞습니다. 있어요. 예, 그거는 예. 일단은 저희한테 예. 보람이 있어요. 지금 게리맨더링이 적용이 잘 되고 있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그 증거들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은 유령 숫자 아닙니까? 결국 유령 숫자. 그런데 그 증거 대봐라. 증거 얼마든지 많아요. 뭐냐? 그 동서울 우체국에서 예. 의정부 우체국까지 예. 37km 되는데 예. 그 명단이 1분 만에 가 있단 말이에요. 예. 이건 뭐예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일단 저희가 봉담업 케이스를 지금 설명해 주셨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그 저기 파주라든지 이런 것도 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설명하실 그렇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진동위원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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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해설을 좀 더 들어보고 예. 예. 이런 이제 풀리지 않는 의문들을 예. 사실은 제가 이거를 만들게 된 계기가 그 이제 진동면을 실제로 예. 이제 진동면 같은 경우에는 예외되는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그 로이킴이 얘기했던 그런 비율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얼마를 조작했는지 파악할 수 있겠다라는 예. 거를 이제 출발하면서 네네. 이렇게 여기까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아마 정확하게 잘 나올 겁니다. 네. 네. 아 그러면은 인구를 안 봤다는 거예요? 이 데이터 지금 이제 사장님 말씀하셨던 이런 방식의 프로그램은 인구수 투표자 수는 고려를 안 했다는 건가요? 고려 안 했죠. 지금 검증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파주 같은 것을 통해서 이것 봐라 이렇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변수를 미리 대비하는 프로그램을 안 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이 예. 굉장히 조작하다고 예, 얘기한 1.0을 이제 만들고 예. 테스트를 해봐서 문제가 되는 걸 보완했어야 했는데 그럴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걸 못하고 지금 예. 말씀드리면 예. 지금 예. 교수님 말씀하셨던 예. 이 부분이 사실은 버그에 해당되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버그를 잡아냈는데 예. 굉장히 엉뚱하게 지금 선관위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예. 그게 원래 뭐 영농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온다. 아니 그래도 그것도 제가 분석을 했는데요. 또 나 제 뭐야 저 지난 20대 선거 때 진동면에 20대 선거 때 그 영농 때문에 온 사람이 17명 정도로 추정이 돼요. 예, 예. 제가 이제 화보게 해봐야 될 거예요. 근데 21대는 그것보다 훨씬 많은 57명이 된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같은 4월이면은 뭐 같은 영농철이기 때문에 뭐 비슷한 사람이 와야 되는 게 맞다 이거죠. 그런데 예. 이번 21대 선거는 훨씬 더 많은 인적이 들어왔기 때문에 영농이라는 이유만 가지고도 이제 해설이 안 되죠. 영농은 늘 있었지만 그 3배, 네. 4배가 들어오기가 예, 어렵고 맞습니다. 저는 사실은 선관위에서 이게 이렇게 심각한 이제 버그가 있다 그러면은 자신들이 자신이 있으면 선거인 뭐 동그라미 해도 예. 돼요. 예. 사람 이름은 숨겨도 돼요. 그렇지만 이렇게 예. 넘버링이 있다라고 예. 그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확실한 것을 보여줄 방법이 있는데 영농인 이런 식으로 말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문제 제기할 때는 왜 영농인이 10명이냐, 10명 정도인데 왜 지금은 50명이냐, 5배가 되냐 이런 질문인데 예.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무시하거든요. 예. 그거 자체가 저희는 의혹이다. 근데 MBC에서는 의혹 제기 자체를 뭐 범죄시하고 있으니 이건 기본적으로 정상 사회가 아닌 거죠. 네. 가세연에서 그 진동면에 가서 이장하고 인터뷰한 거 보셨어요? 예예. 예, 예. 거기에 이 말에 우리가 그 초점을 맞춰야 돼요. 선관위에서 답변이 사실은 인구 확인을 안 했다. 그렇게 네. 답변을 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계속 좀 더 들어볼게요. 네. 이것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하여튼 지금 7대 3의 그 비율에서 5대 5로 올리기 위해 가지고 네. 예, 4만 7,093표를 이제 움직여야 됩니다. 네. 예, 움직여야 되는 거를 이제 그 이제 로이킴이 발견한 그 이제 어떤 계산 로직에서 구현을 한 거거든요. 네. 구현을 해서 이제 그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전투표가, 사전투표는 30% 정도 확보를 했다고 치고요. 저 사전투표가 또 작으면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적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충분히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 사람들이 이제 사전투표를 목맨 이유가 예. 하여튼 움직이기 위해 가지고 필요한 최소한의 그 수를 예,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예,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투표를 되게 높인 거예요. 그 숫자가 작았던 거예요. 그렇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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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부천 중동을 같은 경우가 이게 터무니없이 뭐 8,000표에 18,000표 이런 식으로 뻥튀기했잖아요. 지금 저희가 솔직히 예. 그 파주라든지 부천 예. 그 신중동 같은 거 발견한 거 기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이 버그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버그입니다. 예. 지금은 예. 제 생각으로 이번에 발견 못했으면 이 버그 잡아갖고 다음에 또 잘했을 예. 거예요. 예. 그럼 계속 좀 예. 예. 물리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을 이제 고려를 해서 그 다음번에 프로그램을 예. 했겠죠. 그러니까. 예. 예. 근데 이번에 당연히 이제 다 했죠. 예. 그러니까 히스토그램이 그렇게 자연 현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게 일어났지. 예. 그러면 처음에 사장님께서는 저희한테 메일을 보냈을 때는 로이킴 이 설명이 조금 어렵다, 잘 이해가 안 된다는 예. 입장이었는데, 근데 갑자기 이해가 되는 그걸로 전환된 이유도 좀 아 그건 이제 제가 그런 업무를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고요. 근데 로이킴이 설명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해하기는 좀 어려워요. 학술적이라고요? 네, 학술적이고 하여튼 뭐 퍼센테이지라는 개념을 계속 이제 쓰다 보니까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제가 이제 저는 업무를 하면서 이제 퍼센트 대신에 그거를 이제 수로 바꿔서 수로. 바꿔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좀 더 이해가 쉽거든요. 그렇지. 그렇게 바꿔서 이제 이해를 하면서 이해를 하죠. 로이킴 씨 지금 이제 사장님 말씀하셨던 거 포인트 이해가 되셨어요? 저도 이제 근데 이거를 처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제 그냥 제 나름대로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조금씩 알아듣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로이킴 이 가설 이거 있죠? 네. 그 세계적인 학술지에 좀 내고 싶어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학술적인 면에서의 가치 예. 이것이 굉장히 커요. 예. 지금 오늘 저희 일종 이렇게 이제 그 우리가 워크스테이션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일단은 지금 이거 왜 설명을 잘 못했는지는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퍼센테이지로 계속 설명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 입장이 아니잖아요. 근데 더 듣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예 득표 몇 표가 필요한지 이렇게 좀 설명을 쉽게 지금 바꿔주신 거예요. 예. 계속 한번 들어볼게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사전 투표 비율을 30%로 확보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그 아까 얘기한 튜닝 파라메타를 3을 적용하면 이거는 그냥 실제 이제 당일 투표한 그대로가 그냥 뭐 저기 뭐 최종 결과로 나오는 그러한 상황이 되거든요. 파라메타를 3을 썼을 때 그때 이제 3대 7로 이제 되는데 이거를 이제 그 파라메타를 5로 바꾸게 되면은 여기 그 당선자가 이쪽에서 하나가 늘어나죠. 여기서 하나가 줄고요. 이제 이걸 5로 바꿨다는 얘기는 그 아까 얘기한 이러한 표들을 그 정해진 로직에 의해서 옮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걸 다시 이제 그 5.5로 바꿔보게 되면은 5대 5까지 가거든요. 이제 5대 5 간 게 이제 목표로 간 게 이제 최소한의 목표로 간 게 5대 5로 간 겁니다, 지금. 근데 이제 이걸 이제 6까지 올려보면은 요 숫자가 그 로이킴이 얘기한 140에 해당되는 수입니다. 140. 140에 해당되는 수를 올리게 되면은 그 6으로 하게 되면은 6대 4로 하나 더 올라가는데 이때 요쪽에 있는 그 사전선거 득표율이 100 이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옵티마이션을 해를 구할 때 이건 인피저블이라 해가지고 이건 못 쓰게 되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5.5까지 내가 이제 최대한 5대 5까지만 확보할 수 있는 거지. 30%라는 사전 득표율을 가졌을 때 저런 튜링 파라메터를 조정을 해가지고 5대 5까지는 내가 이제 할 수 있다는 얘기. 예. 근데 이거를 이제 사전 득표율을 20%로 줄이게 되면은 5.6으로 넣게 되면 이제 5대 5까지 5대 5로 되고요. 이걸 이제 5.8까지 넣으면은 통상적으로 100이 넘어가거든요. 100이 넘어가기 때문에 저거 이제 쓸 수가 없는 데이터인 거예요. 이래서 저걸 아까 이제 튜닝 파라메타를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 그 사전 득표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게 이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은 아까 그 30%에서 20%로 내렸을 때 예. 사전 투표자 수가 예. 그리 많지 않았다. 30% 예. 확보할 때만큼. 예. 그러다가 보니까 당선을 시켜야 되겠고 하다가 보니까 가중치를 더 크게 해서 100% 넘어가는 실제 투표 인구보다도 더 많은 인원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그것이 유령 숫자. 그게 바로 파주 같은 케이스죠. 예. 파주 말고도 저기 파주 뭐 여러 군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저기 민통선이라든지 이런 데는 예, 그런 것 확인을 같아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런 식으로 로직에 의해 가지고 그 하여튼 얼마든지 이제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조정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사지역구에 해당되는 거에 그 사전 투표 조절 비율이라고 가지고요. 그 예를 들어서 더불당이 10표를 했을 때 이제 저기 예를 들어서 이제 미통당은 이제 거기에 이제 80% 0.8의 비율로 가져간다고 딱 로직을 걸었을 때를 가정을 하고요. 가정을 하고 했을 때 이런 비율 조절을 가지고 이 당선자를 마음대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네. 여기서 조금 네. 이것도 이제 저 같은 비전문가 입장에서 여쭤보면 네. 처음에 사실 왜 하필이면 180석인가? 뭐 사실은 이제 헌법까지도 사실 헌법을 통해서 뭐 5.18도 넣고 싶어 하고 헌법을 통해서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헌법 뭐 마음대로 통과시키면 사회주의 헌법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 200석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200석이 아니라 왜 180석이야? 뭐 이런 식의 질문도 가능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게 마음대로 200석, 210석 이 정도까지는 쉽지 않은 거죠. 그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최대한 사전투표에서 확보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30%라 이거죠. 20% 아마 투표한 걸로 하고 있는데 그 정도 범위에서 조절을 통해 가지고 최대한 얻을 수 있는 게 그 정도이지 않았나. 근데 저는 네. 여기서 하나 더 질문하면 저는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버전 1, 그러니까 1.1이면은 이런 버그를 잡았을 텐데. 근데 저는 그러면 180석까지 맥시멈으로 잡았다는 것은 사전 투표율을 상당히 높여야지만 가능하잖아요. 근데 예. 만약에 처음부터 사전 투표를 지난 선거 정도로 뭐 한 10몇% 정도로 예. 낮췄다면은 예. 티가 안 났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티가 안 나는데 대신 이제 저기 뭐 확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의석수가 확 줄었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티가 안 나고 사실 뭐 이렇게 티가 나도 지금 소위 우파 진영 내에서도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예, 예. 솔직히 말하면은 이렇게 티가 나도 넘어갈 정도가 됐으면은 이 사람들이 180석을 노렸다는 것은 이런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적인 상황까지를 고려했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성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좀 뭐 약간 여담 같지만은 이 180석이라는 대담한 목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려고요. 그 180석 아까 좀 그 답변하셨듯이 180석 이상 넘어가려면은 진짜 난장판 되는 숫자가 필요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옵티마이즈 그 근방으로 했을 걸로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그 이상은 진짜 조작하려고 그러면 난장판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수치였을 걸로 봐요. 그런데 예, 예. 막시멈치를 취했다 이렇게 봐요. 180석이. 이거 지금 180석에서도 그 사전의 득표율하고 본투표가 득표율하고 너무 눈에 띄게 차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걸 200석까지 늘렸다 그러면 이건 더 눈에 띄게. 근데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사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이거를 조작한 입장에서는 이미 180석이라는 목표도 과욕이었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지금 부천 신중동 케이스 아무리 말을 하지만은 그걸 예. 어떻게 덮을 수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건 기본적으로 180석이라는 그 과도한 목표 때문에 저희가 이 정도까지 팔로우업을 할 수 있게 됐고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만 해도 벌써 부천 케이스라든지 파주 아니면 저기 철원 아니면 저 백령도 도서지역 예. 이런 케이스에 대한 설명이 다 됐어요. 예. 근데 제가 지금 이 대목에서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예. 지금 사람들이 이제 이런 그 프로그래밍에 의한 그 조작에 대해서 가장 큰 의문을 제기하는 게 이게 너무 복잡하고 어렵지 않냐라는 건데 근데 로이킴은 정작 얘기할 때 프로그램이 옵티마이즈 개념을 넣는다면은 단순하게 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예.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모든 253에 대해서 각각 다른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아까도 설명했듯이 아까 60대 33이라는 거가 나왔잖아요.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그런 변수들을 최대한 줄여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줄여가서 조금 더 잘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 네. 말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66대 33이란 의미는 각각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렇죠. 예, 예, 예. 일정한 패턴이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동일한 방식을 적용을 시켰다는 것이고, 이것은 그 박영하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천 개의 동전을 던져서 나올 수 있는 확률, 이건 뭘 의미하는 건가 하니, 한두 군데를 던져서 나오는 것에서 예외적인 건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동시에 하나와 열 개가 나오는지, 아니면 동시에 두 개와 40개가 나오는지, 이 확률을 따지면은 이건 천문학적인 숫자분의 1이에요. 이 말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시켜요. 예. 그럼 지금 저는 그 저같이 이렇게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후 사장님의 이 설명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은, 이 최적화 상수라는 것이 이 공학 프로그래밍에서는 흔한 거다. 어디든. 예, 이걸 알려주신 거고, 예. 그다음에 이 개념만 알면은 지금 이제 프로그램을 모르는 사람들은 250개 선거구가 각각 다른 프로그램을 다 넣는 건데, 이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작에 관여돼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예. 그럼 사장님 보시기에도 이런 조작에 관여에 필요한 프로그래머는 몇 명만 있으면 됩니까? 아, 프로그래머요? 예, 예. 그건 한 사람은 아니고요. 한 조직이 좀 있어야 되는데. 좀 조직이 예, 있어야 예, 되죠. 예, 이거 한 사람이 못합니다. 조직이 예. 있어야 되고, 뭐 제가 보면 10명에서 한 20명 정도. 10명에서 20명 정도가 예. 예. 있어야 된다. 예.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하거든요. 프로그램 쪽에서는. 사실 이제 우파 진영의 상당히 지도자급인 분들도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걸 조작해야지 이 정도 전국을 다 이렇게 포괄할 수 있냐 이건데, 이제 지금 막상 로이킴 씨도 그렇지만은 후 사장님도 한 명은 아니지만 로이킴도 처음에 오퍼레이터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오프라인에서 그 코 오퍼레이터 아니, 있어야 오프라인은 되고. 제외하고요. 예, 오프라인은 제외하고. 아, 프로그램 자체에 예, 필요한 예. 사람이 한 10명에서 20명. 예. 그럼 좋습니다. 그럼 지금 이거는 이제 로이킴 씨는 이거보다 조금 더 적은 숫자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10명에서 20명이 필요한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험으로 밖에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이 정도 규모의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한 그 정도 인력이 적어나 필요하겠다. 그렇습니다. 혹시 그 10명이나 뭐 이론이 예. 뭐 오퍼레이팅하고 뭐 데이터 수집하고 이런 인원까지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죠? 예, 예. 실제적으로 한번... 프로그램에 관련된 인력이고요. 실제 예. 오프라인 상에서 이게 예. 개표 창관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인력들은 별도고요. 일단 빼고 예, 예. 그러면 지금 이제 교수님 질문은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얼마가 필요하다라는 수를 하려면은 기본적인 빅데이터 분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건 먼저 예, 출발이었죠. 그러니까 그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사람을 포함해서 10명의 수는 그건 아니고 그건 이제 선거 전에 이미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들은 다 미리 파악을 해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자신들이 예, 공개를 예, 했어요. 예, 파악을 해놨기 때문에 그 정도 인력 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그 핸들링 할 수 있겠다라는 게 이미 선거 전에 다 나왔을 겁니다. 예. 나왔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범위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한 거죠. 이제 예. 그게 사전 투표율도 보니까 20몇 퍼센트까지 나올 정도는 되겠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일단 그 인력은 빼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래머하고 예. 그런 사람은 좀 구분이 돼야 돼요. 같은 예. 부류에 넣으면 안 되고요. 예. 프로그래머는 이 비밀을 아주 최종 결과를 내는 한 사람만이 짜야 돼요. 그런데 예, 그 프로그램을 짜기 위한 예. 그 재반 데이터들 다 필요한 데이터들 이거 빅데이터 처리하는 사람 등등 이 사람들이 정보를 준 거, 요 인원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서 조작을 했는지는 몰라야 돼요. 예. 제가 지금 이제 질문이 이 대목이 조금 질문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력이 얼마 정도인가를 계산하는 것은 저희에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일단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얼마 정도가 있으면 180석에 가겠다라는 것은 표로 다 나와 있었어요. 그건 이건영 그 전략기획위원장이 공고를 예예 그 아예 그냥 실수인지 모르겠지만 우리한테 그걸 공개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이미 그 사람들이 다 공개를 했으니까 빅데이터 조사를 통해서 판세 분석을 끝낸 것까지는 그 인원은 빼고요. 네.
그 다음에 네.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서 예, 예. 넣는 사람이 있을 텐데 실현을 할 사람 빼고 예, 예. 그 전에 프로그램을 짜는 인력이 얼마 정도 그게 필요하지? 한 10명에 20명 아, 여전히 그 10명에 20명 정도 예. 필요하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이제 그 팔로드 파티라는 개념이 의미가 예. 있었던 게 그럼 한국이든 중국이든 뭐 외국이든 어쨌든 이 프로그래밍 하는 서로 상의하면서 하는 그룹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예, 그게 한 예. 10명에 20명 이건 현실적인 숫자인 것 같아요. 예.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지금 이제 후 사장님은 프로그래밍 자체에 필요한 인력이 10명에서 20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거 이해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까 그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큼의 인력이 필요한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예. 이제 그 맹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요한 프로그램에 그 소스를 아는 사람은 한 명만 있으면 될 것 같고 그거를 디자인을 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은 당연히 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10명에서 뭐 20명 정도가 아마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그게 그거는 이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좀 보충해 주세요. 예, 이제 역할을 좀 나눌게요. 예, 역할 좀 그러니까, 나눠주세요. 예. 예예. 예. 프로그램 전 단계에 필요한 인력은 별도예요. 별도로 이미 다 예, 해서 예, 예. 그렇게 데이터가 다 준비됐다고 그 출발점을 다 전제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얼마의 인력들이 들어와서 또 할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두 부류가 아니라 역할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렇지. 예. 그리고 프로그램 쪽에서 하는 사람들은 뭐 혹시라도 천재 해커가 있다 그러면 뭐 모르겠지만 이건 너무 위험해요. 혼자서 하는 거는 너무 위험하다는 이유가 혼자 하다가 혹시 그 사람이 뭐 사고를 당한다든지 뭐 교통사고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항상 백업이 있어야 되고 예. 같이 할 이런 예.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예. 예. 그럼 이거 그렇죠. 이 프로그래밍을 하는 비밀을 확실히 쉐어하는 사람은 10명에서 20명이 필요하다. 예. 그럼 일단 이건 정리를 해야겠어요. 근데 이제 지들끼리도 서로가 하는 일을 몰라야 돼요. 이런 일은 만일에 그 보안 때문에 배신자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거를 감안 안 해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국내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할 프로그램은 없다라고 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당히 일급 프로그래머 집단이 10명에 20명이 모여서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국내에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아니 국내 프로그래머 인력이 하기에는 국내 예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 정도 인력이 없다라는 거죠. 아니 그 아까 금방 말씀하셨듯이 배신자가 나올 수 있거든요. 예, 배신자가 예, 나올 그렇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국내 인력을 썼다가는 무조건 배신자가 나오면 다 들통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머라는 분들이 상당히 자유로운 영혼이잖아요. 한국에서 자유로운 영혼인데 저도 이제 국내 사람들이 또 안 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요. 이거는 목숨 걸고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목숨 걸고 하기 때문에 누가 저도 그냥 그 들은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10억 준다 그래서 삐져가. 냈다고 하는 그런 뭐 소리 있잖아요. 있었죠. 그러니까 예. 제가 프로그램을 하도 10억은 요새는 돈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10억이 아니라 100억 정도는 줘야지 목숨 걸고 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하도 100억 정도는 돼요. 100억도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100억 정도면은 이런 어마어마한 부정을 저지를 기획을 하고 예. 실행에 옮기려고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인간의 양심은 있지 않느냐 하는 거야.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봐요. 국내 프로그램의 인력들에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목숨 걸고 해야 되는데. 예, 일단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이제 분석인데 일단은 이 정도의 말하자면 빅데이터 분석 끝난 자료를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할 때도 한 명은 아니고 적어도 한 10명에서 20명까지 필요하다라고 보시고 그래서 이게 한국 내에서 이 정도를 모아서 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해외일 것이다. 이게 이제 이런 가설이 가능해요. 그러면 더 이해가 되시죠? 예. 예, 그러면 다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추가로 지금 이제 후 사장님하고 지금까지 나왔던 많은 의문들을 이미 많이 좀 해설을 하고 있어요. 그 조금 더 설명을 듣고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제 로이캠님이 이제 확인하신 그 로직에 의해서 그 사전 투표에 의해서 확보되는 어느 정도 수만 있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저런 이제 조절에 의해서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개표시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개표시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제 묶음을 다시 재개표를 하잖아요. 재개표를 하는데 재개표할 때마다 결과가 달라진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이거는 저는 당연히 이제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이미 어느 시점에 몇 퍼센트가 나와야 된다는 건 이미 다 계산상으로 있어요. 아. 계산상으로 있는데 계산상으로 있어서 이제 이게 다시 개표를 하는데 나는 개표를 중지하고 있지만 다른 쪽에서는 개표를 이미 동일한 선거구에 대해서 개표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돌렸을 때 지금 시점에 돌렸을 때하고 10분 전에 돌렸을 때하고 이게 모수가 되는 거가 틀려요. 틀리기 때문에 이번에 돌렸을 때 나와야 될 비율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10표가 나왔고 지난번에 9표가 나왔다 그러면은 지금 상태에서는 10표가 나와야 되는 게 정해진 목표에 대비 맞는 거예요. 근데 10분 전에는 정해진 목표에 대비 10표가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부여 케이스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부여에서 그렇죠. 예, 예. 예, 부여가 예. 그 케이스. 부여도 그렇고 어디 저기 원칙적으로 글자 하나만 바뀌어도 다른 결과가 나오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온라인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후 사장님 설명하신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이건 이제 로이킴이 지금까지 얘기를 안 한 부분인데요. 지금 처음부터 계산할 때 미리 어느 정도 언제 몇 퍼센트 정도를 확보한다는 것도 먼저 사전에 설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로이킴 씨는? 그 지금 여기 지적해 주신 이 부분은 예, 정말 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예, 왜냐하면 예. 이게 이제 실시간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매 시간마다 이제 누적되는 데이터가 다르고 거기에 맞는 목표치나 이제 달성 그 퍼센테이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동값들이 이제 변하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한번 데이터를 집어넣다가 다시 빼가지고 다시 또 집어넣으면은 그 투표수를 다시 집어넣으면은 당연히 바뀌겠죠. 그 결과가. 그래서 이 포인트는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마 구로 선거구인가요? 거기서 그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는 잘했는데 어제는 시연은 잘했는데 오늘은 이상했다라고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지금 돌렸는데 다르게 나오고 또 돌렸는데 다르게 나오고 또 돌렸는데 다르게 나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예. 다 바로 저런 이유 때문에. 그러면은 그거는 반드시 아주 좋은 CPU를 통한 예. 그 이제 조작이 외부에서 이루어져야지만 가능한 거죠. 그렇죠. 중앙에서 다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중앙에서 내가 정해진 목표대로 되고 있는 거에 따라 가지고 여기는 어떻게 되고 저기는 어떻게 되고를 다 중앙 관리식으로 컨트롤하고 있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 저 한 10분 전에 이걸 검증한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있었어. 10분 뒤에 B가 와서 그대로 프로세스를 똑같이 해도 결과 달리 나와요. 예예. 예. 이건 정말 같게 중요한 나올 얘기가 경우도 같아요. 있겠지만 조금씩 달라요. 저는 사실 이 대목에서 참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요. 이번에 개표 방송할 때 독특한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로봇을 등장시킨 거예요. AI를 예, 등장시킨 예. 거거든요. 저는 AI가 계속 예측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SBS하고 MBC에서 그걸 사용을 했는데 저는 그게 저게 왜 필요한가 계속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 부분을 좀 이 실시간으로 계속 계산해 나가는 그 컴퓨터를 사실은 필요로 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는데 혹시 이 대목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통해서 AI를 쓴 거는 예예 예 그 그냥 선관위 데이터를 받아서 집계를 한 거를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예예 그거는 예 어려운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선관위 서버의 중앙에서 어떤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주는 목표 값들이 있는데 실제로 개표되는 그 목표치가 10분 전과 10분 후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거를 재개표로 했을 때 나오는 개수가 카운팅되는 수가 이제 변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이제 현실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선관위 중앙 선관위에서 계속 그 방송국에 그런 AI 수치라는 것을 쏘아주는 것 자체가 참 문제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예. 그러니까 미리 준비시키는 것 같아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예, 거를 했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5G를 이제 동원해가지고 그렇죠. 5G 동원 하웨이 장비를 동원해서 그러니까 이 출구 조사는 당일만 예, 조사를 예. 한 건데 결과치는 예. 사전까지 다 합쳐서 예, 나온다.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사실은 좀 이미 이전에 예. 사장님 말씀하셨듯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장님 혹시 예. 지금도 그 머리가 좀 아파 이 부분만 생각하면 예. 내가 그 데이터를 안 봐서 그래요. 예. 그 뭐냐면은 사전 투표율이 예.
어느 지역은 뭐 거의 50% 육박하는 지역도 있고, 예, 어느 지역은 뭐 10% 뭐, 예. 이게 사전 투표율이 다 다르다 이거예요. 예. 그것도 사실 통계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예, 예, 예. 하여간 뭐 일어났다고 치고, 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어떤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게 뭐냐면은, 뭐 사전 투표율이 높은, 막 50%에 육박하는 이 높은 지역, 이 지역일수록 우리가 이제 조사를 열심히 해봐야 되는 그 지역이라고 이제 판단하는 이유가, 이거는 유령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이길 수 없는 지역이었다. 예, 맞습니다. 이런 분석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세팅된 대로 움직였다라고 예, 생각하는 거예요. 예. 처음에. 아. 그래서 그러니까, 예. 어느 목표치를 놓고선 투표 예. 인구에 관계없이 예. 그 목표치로 간 거야 예. 그냥. 예. 180석을 만들어내기 위해 가지고 예.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로이킴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로이킴 가설은 계속 연산을 해 가면서 바꿨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연산이 돼야 돼요, 그게.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맞습니다. 그 목표치에 맞춰서 인구수랑 상관없이 이거를 데이터를 계속 그 작업을 한 거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이제 거의 어떤 지역구는 그 사전 투표율이 100%가 나온 곳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1:2를 2:1로 만드는 이기는 방법을 구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인구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사전 투표율은 높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들어가는 한 개 표수가 차지하는 퍼센테이지가 높아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더 많은 그 퍼센테이지를 올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구수가 이제 결국에는 올라가게 그렇죠. 되니까. 근데 저는 이게 네. 만약에 이런 조정을 한다 그러면은 아무리 버전 뭐 1.1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사전이든 당일이든 선거인 명부라는 게 있거든요. 선거인 명부 네. 시스템이 이런 조작을 막기 위한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죠. 선거인 뭐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사람이 뭐 10명 내지 20명이라고 예. 하겠지만은 선거인 명부를 이런 식으로 조작하려면 사실은 사람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중앙 서버에 있는데 그거를 프린트해서 줘야 되는데 그걸 프린트해서 주면은 금방 얘기했듯이 진짜 유령 리스트도 없는데 선거한 건지 아니면은 그 예를 들어서 뭐 저기 투표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끼워 넣어 가지고 만든 건지 그거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받으면 사실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주면 그러니까. 끝나기 때문에 못 주는 거예요. 그 선거를 검증을 한다는 것은 이 그 문명 사회에 예. 뭐 사실은 뭐 선진국 필요 없어요. 즉 사실 후진국까지 포함해서 적어도 완전 야만 사회가 아닌 문명 사회는 전부 검증을 해야 되는데 예. 가장 쉬운 검증 방법인 사전 선거인 명부를 거부했어요. 처음부터 예. 지금 변호사들이 아무리 달라고 해도 그럼 이거 자체가 이미 어떤 면에서는 범죄의 예. 인정이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언론과 그다음에 지금 검찰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럼 이 사태는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전 선거인 명부를 주는 순간 이 게임은 끝나는 거기 때문에 못 주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네, 의원이 저하고 똑같잖아요. 예, 예. 죽었다 깨나도 예. 못 내줄 자료. 예, 예. 이게 있어요. 예, 예. 그게 말씀하신 명부. 예, 예. 명부하고 지금 어떤 펑션을 사용했는지 프로그램. 예, 예. 이 두 개는 죽었다 깨나도 못 내놓을 자료예요. 지금 저 로이킴 씨가 보기에 지금 그 선관위가 우리에게 자신들이 결백하다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꼭 줘야 될 게 뭐죠? 그 선거 명부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지금 그 검찰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어차피 다음 달 이제 7월달 되면 공수처 그게 실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들 그 검찰에서는 움직이는 거를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요? 뭐 그런 저런 이유일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개인이라든지 개 조직이 아니라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 저는 지금도 뭐 우파든 좌파든 다 떠나서 만약에 선거 이렇게 40석, 50석, 뭐 60석까지도 이 국회의원 숫자가 조작된다는 것은 나라가 사실 끝난 거 똑같거든요. 문명국이 끝난 거 똑같은데 그거를 진심으로 뭐 자기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뭐 그런 거를 덮는다? 그걸 걱정을 해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전 선거 명부를 조사를 해야 된다, 내놔라라고 요청을 할 때 우리가 이제
확실한 이제 그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유, 법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만든 이 가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증거들이 법적으로 이제 그걸 내놓을 수 있을 만한 확실한 이제 그 증거인가라는 질문을 한번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말해서 제3자 입장에서 말하면은 그 로이킴 가설이라든지 그 전에 뭐 바실리아 가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후 사장님 말씀하신 다 포함해서 맹 교수님 처음 말씀하신 거 포함해서 이건 이것들 자체는 이 설명 자체는 법정에서 증거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건 전부 다 이제 하나의 테어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느 정도 이 가설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가장 필요한 게 사전 명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전 명부를 요구하게 하는 기본적인 그러니까 reasonable suspicion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의혹이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의혹 자체가 음모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이걸 덮기 위한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서 1차적으로 좀 정리를 하면은 로이킴 가설도 그렇고 그것을 지금 설명해 주신 이 후 사장님의 이 그 아주 쉬운 설명도 그렇고 이것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진짜 한번 검증을 해보자. 그것은 수개표와 사전 선거인 명부를 대조하는 거다. 그렇죠.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예. 그럼 지금 설명을 조금 더 해주실 거 있으시죠? 아니요. 일단 설명은 좀 된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러한 로직을 가지고 우리 이번에 실제로 했던 거에 대해서 그대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현을 해서 그 예외적인 로직이 없이 그 정해진 인풋 데이터에서 정해진 아웃풋 데이터가 똑같이 나온다 그러면 분명 아까 140이라는 상수를 통해 갖고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는 무조건 프로그램에 의해서 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해본 게 있으세요? 지금 그걸 만들고 있어요. 지금 이제 요거를 통해 가지고 제가 전체적인 로직을 다 확인한 거고요. 예. 확인한 거고 이제 그거를 우리 253개 선거구에 대해서 실제 데이터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미 정해져 갖고 상수로 있는 데이터를 써서 그 이동값이라든지 이런 걸 구하는 로직을 로이킴 로직을 적용을 해서 그다음에 사전 투표 결과가 나오고 최종적으로 당선자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실제 데이터를 다 집어넣어서 로이킴이 사용한 로직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이미 좀 몇 군데는 해보셨어요? 몇 군데가 아니라 한꺼번에 다. 한꺼번에 다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거는 지금 보시기에 거의 확실하죠? 딱 떨어지게 나올 것은 거의 확실하잖아요. 지금 저 그걸 믿고 이제 140이라는 상수는 자연세계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네. 지금 이제 오늘은 후 사장님이 해주신 것은 로이킴 가설이라는 것이 조작된 것이 아니라 상당히 검토를 해볼 만한 아주 의미 있는 발견이다. 예. 이거를 지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거를 설명을 이제 구체적으로 해주신 거고 이게 실제로 선관위 데이터를 넣어서 해보면은. 만약에 253개 선거구가 똑같이 그렇게 된다면 그 자체는 조작이라는 것에 대한 확고한 증거가 된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합리적 의심의 의지가 없는 증거가 되고 그러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 이건데요. 로이킴 씨는 지금 이제 후 사장님이 이거를 지금 이것은 이제 그 일종의 그러니까 샘플링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실제 데이터로 적용을 하면은 그대로 다 소수점까지 떨어질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 그 조금 풀어야 될 그거 문제점들이 몇 가지는 눈에 보이는데 이제 실제 선거 데이터에 사용된 그 이동값들이 과연 지금 하신 그 로직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는지가 이제 그것만 확인이 되면 다 게임 셋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전체 어차피 이걸 전체 데이터를 돌려봐야 되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를 돌렸을 때 그 이동값들이 정말 그 지금 만드신 그 로직이나 그 방식으로 그 이동값들이 딱 구해지느냐 안 구해지느냐 그게 이제 지금 다른 곳에서도 검증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다른 것들은 다 이제 검토가 끝났어요. 근데 딱 한 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게 풀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이제 가장 큰 난관입니다. 그것만 풀어지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전체 데이터가 완벽하게 인풋과 아웃풋이 나오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모든 게 끝난 겁니다. 예, 나올 거고 이제 다시 요 게리맨들의 로직을 프로그램적으로 구현할 때 잠깐 저기 앞에 봐주시면은요. 앞에 봐주시면은 일단 그 항상 프로그램 한 입장에서 그 70%는 예외를 처리하는 로직이에요. 70%. 30%는 그냥 똑같은 로직을 처리하는 로직이고
나머지 70%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하고 이게 거의 프로그램의 70%가 예외로직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하면서도 예를 들어 누구를 당선시켜라, 누구를 강제로 낙선시켜라 이런 것들을 이제 예외 처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예외 처리를 우리가 얼마나 확실하게 파악을 해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아까 100% 완벽하게 맞출 수도 있고 좀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은 얘는 이제 예를 들어서 1번 당이 당선했는데 나온 결과로 봐서는 2번 당이 당선됐어요. 그럼 얘는 이제 여기서 어떤 또 예외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했는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작업들을 계속 이렇게 예. 해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지금 이런 가설에 의거를 해서 보더라도 어떤 종류의 예외 상황,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들을 좀 찍어서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예. 그런 이제 예외가 있을 수 있다. 그것까지 발견을 해야지 끝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한 번 더 이 그 세션을 만들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현실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시간이 또 필요하니까요. 근데 일단은 지금은 오늘은 그 로이 퀸 가설을 좀 구체화 시켜준 수준으로 하고 그리고 이거를 실제로 적용하는 것은 한 번 더 세션을 마련하기로 하는데요.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서 그 어떤 것이 예외가 되고 이것까지 포함해서 이걸 소프트웨어적으로 프로그램으로 구현이 다 가능하다. 그럼요. 그리고 그거를 만들어내서 예, 예. 제출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저는 그게 예. 나오면 이제 다 게임이 끝날 것 같아요. 예, 예. 어떠세요, 로이킴 씨, 로이킴 선생님? 지금 이 설명 들으시고 소감과. 그리고 같이 이제 코워크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좀 의견 좀 주세요. 일단은 이렇게 직접 찾아주셔가지고 저희 이런 것들을 증명해 주시고 이렇게 직접 그 엑셀을 만드셔가지고 해보신 것 좀 정말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저희들의 목표는 일단은 이거를 100% 재구현을 가능한 이제 그 알고리즘이랑 그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야 이제 법정에서 우리가 이제 주장하는 것들이 확실한 에비던스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이제 앞으로 더 아마 한 달 안에는 한 달도 안 걸릴 것 같은데 한 달 안에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그 후 사장님이 엑셀에 이렇게 써두셨어요. Followed 파티가 나오게 당일 득표율 비율을 조절한다. 그리고 AI가 이런 일을 잘하는데 젊을 때 나도 잘했다 이렇게 썼었거든요. 이것 좀 해설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아까 이제 로이킴 님이 얘기했듯이 그 뭐야 해커는 자기 증 증거를 남기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는 저 팔로드 파티가 어쨌거나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제약 조건으로 넣는 거예요. 얘는 무조건 이거를 만족하게끔 비율을 조절해야 되는 거를 집어넣고 그게 되는 상태에서 최적화해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이킨이 찾아낸 로직 중에서 보면은 일단 사전 득표율이 나왔는데 그거를 다른 선곡으로 스윙을 하는 또 로직이 또 있어요. 스윙하는 게 이제 저거는 그대로 좀 유지를 하고 싶은데 그걸 적용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게 인위적으로 스윙을 하는 그런 로직을 적용한 것 같아요. 젊을 때 잘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저는 이제 저런 예를 들어서 저런 이제 위에 있는 상수를 구하는 거를 구하는 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젊었을 때는 딱 직관적으로 바로 파악이 되거든요. 근데 저 나이가 이제 50 중반이다 보니까 잘 이제 요즘에는 50 중반이에요. 젊은 나이에요. 아니 이 분야에서는 아니에요. 이 분야에서는 얼마나 되면 젊은 나이에요? 이 분야에서는 30대가 팔팔한 거죠. 지금 이제 로이킴 씨만 해도 30대지만은 예. 이분은 예. 프로그래머가 아니거든요. 예, 예. 근데 이 30대 프로그래머들이 지금 다 뭐 어디 가서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 좀 같이 제안 좀 해보세요. 같이 좀 하자고. 아니요. 저 이거 혼자서 할 수 있어요. 예. 많이 걸릴 작업이 아니고요. 예, 그러면 이렇게 하죠. 오늘은 예. 여기서 예. 좀 정리를 하는데요. 이렇게 어쨌든 이 좀 긴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이 긴 싸움에서 승리할 때까지 서로 협업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떤 단계로 설명을 해나갈까는 상의를 좀 더 해보고요. 확실한 것은 이걸 현실 데이터로 적용해서 프로그래밍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짜는 작업은 곧 2부로 며칠 안에 지금 후 사장님께서 갖고 오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수고해 주신 우리 사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세션은 일단 여기서 마칠게요.